네, 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아,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선출부 32강 예선전 시구장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경기 매너스 대 ICT그리스, ICT그리스 대 매너스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마지막 경기 드디어 진행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선출부 마지막 경기 시구장 다섯 번째 게임 매너스 대 ICT그리스의 경기. 오늘 도움 말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오수호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빅게임이 잡혔네요. 네. 매너스 대 ICT그리스, ICT그리스 대 매너스의 경기. 어, 기대되는 게임인데, 아니 모든 게임이 선출부 게임은 뭐 모든 게임이 다 기대는 되지만, 그렇죠. 선수들이 이제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그 각 네. 팀의 그 게임의 모든 그 키 포인트인데. 맞습니다. 일단 매너스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1번 타자 전지훈 선출이죠. 2번 타자 이상현, 3번 타자 엄태진, 4번 타자 김태훈, 5번 타자 홍성룡, 6번 타자 전승훈, 7번 타자 신승윤, 8번 타자 김진율. 9번 타자 박성우 이상 9명으로 선발 오다가 제출되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유영진 선발 투수의 촉으로 시작이 됩니다. 볼 선언이 됐고요. 자, 전지훈 타자. 자, 오늘 매너스는 2명의 선출이 뛰고 있고요. 나풀 중출은 수두룩빵빵합니다. 자, 2부 아 늦게 형성되면서 유영진 투수 아직까지는 0점이 안 잡힌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네. ICT그리스의 수비 라이너 선발 투수 유영진, 포수 김태성, 1루수 박규두, 2루수 안준석, 3루수 정상학, 유격수 김경민, 좌익수 표민영, 중견수 백현종, 우익수 장준모 이상 9명의 선수가 수비 라인업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볼 카운트 2볼 1스트라이크 타자 백 전지훈 선수 변하고 아쉽네요. 음악으로 일단 자완인 유영진 선수 이렇게 속과 직구 자체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변화구와 이제 조합을 잘 이루는 투수인 것 같습니다. 네. 쳤습니다. 높이 뜬 볼. 아, 이루수가 위치를 이제 아~ 잡았습니다. 파인 플레이. 아이스티그리스의 1루수 안준석 선수의 파인플레이로 1루수 플라이로 물러나는 전지훈입니다.
2번 타자는 이상현 선수. 69년생이시면은 나이가 몇 살인가요? 52? 셋 아닌가요? 53. 쳤습니다만 어? 안쪽에 좌익수가 앞에 떨어진 안타. 초구를 공략해 안타를 치고 나가는 이상현 선수입니다. 낙하 지점을 제대로 잡지를 못했네요, 좌익수가. 예. 자, 빠르게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마지막 선출부 시구장 마지막 게임. 타석인 3번 타자 엄태진 선수. 아플이신 것 같은데. 엄태진 선수요? 네. 성남고 출신에. 아, 성남고 출신인가요? 예. 아, 바짝. 바짝 붙네요. 바짝. 네. 들어가는. 자, 일단은 2번 타자가 출루를 한 상황에서 엄태진 선수가. 아우, 나이스 볼입니다. 주자는 아직 뗄 의향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네요. 투수는 타자라면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아, 깔끔한 안타. 자, 좌익수 앞에 2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주자는 1, 2루. 아, 엄태진 선수 잘 쳤네요. 이분도 74년생이시니까 이제 곧 휘니시네. 네. 야구들을 참. 저는 저 나이까지 글쎄요. 저도 한 5-6년 정도 남았는데. 네. 저 나이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김태훈 선수도 72년생이시네요. 김태훈 선수 아마 나풀일 거예요. 아. 3-1-9 아닌가요? 참고 야구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선출이 모르면 저도 모르죠. 저는 미출이니까. 아, 윤영진 투수가 계속 맞아 나가니까 이게 약간 좀 도망가는 투구를 네. 하는 것 같아요. 투수는 제일 안 좋은 모습이죠, 저게. 쳤습니다. 유격수 좌익수 유격수가 손을 들었어요. 자, 유격수가 잡아내면서 유격수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나는 4번 타자 김태훈입니다. 주자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홍성영 선수. 홍성영 선수 초구 변하고 아, 스트라이크네요. 나풀이신 것 같은데. 이분도 79년생. 홍성룡 선수. 아, 배재구 출신이군요. 네. 네, 나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쳤습니다. 높이 뜬 공. 포수가 쫓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일단 홍성룡 선수 파울을 치면서 타격감을 맞춰봤는데요. 볼카운트는 지금 불리하죠. 두 예. 스트라이크. 아하, 높게 벗어나는 볼. 카운트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어! 아, 안 들어갔다는 빠졌다는 판정. 약간 높다는 뜻이겠죠? 네. 자, 투볼 투스트라이크. 주자는 1, 2로. 타석에는 5번 타자 홍성룡. 마운드인 유영진입니다. 야, 볼넷까지 풀카운트까지 가면서 볼넷에 위기까지 놓이네요. 그러네요.
자신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도망가는 피칭처럼 보이네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쓰리볼까지 끌고 가는 타자 홍성혁. 자, 주자들 뛰었고요. 아, 공 빠졌어요. 하지만 어차피 볼넷출루 홈으로 홈까지는 세도를 못해옵니다.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전승훈 선수고요. 아, 전 게임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다가 네. 마지막에 약간 좀 기울긴 했습니다만 네. 이 게임도 매너스와 IC 티그리스 모두 유명한 팀이거든요. 네.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회 초 위기를 맞고 있는 티그리스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자, IC 티그리스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고요. 매너스는 점수를 만들어야겠죠. 포수 김태성 선수가 몸쪽 볼을 당겨봤습니다만 너무 깊었죠. 심판은 네. 바보가 아니죠. 6번 타자 전성훈 마운드에 유형진 찼습니다. 파울. 자, 볼카운트 원볼 투스트라이크까지 다시 몰렸습니다. 근데 지금 유형진 투수가 네. 바로 전타자도 원볼 투스트라이크까지 몰고 갔지만 네. 결국 볼넷을 내줬거든요. 그렇죠. 도망가는 투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코스코스로 찌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금 현상이. 로킹 삼진! 봉수교대 저희는 잠시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아, 후대나게. 어, 근데 또 졌는데?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4회인 야구대회 선출부 32강전 시구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5번째 경기 매너스 대 IC티그리스, IC티그리스 대 매너스의 경기를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회 초 매너스 만루까지 만들었습니다만 득점하지 못하고 네. 마무리 지었고요. 아이시 티그리스는 말루, 그러니까 매너스에서 이제 잘루가 말루가 있었고 네. 분위기는 아이시 티그리스로 살짝은 넘어온 것 같아요. 아이시 티그리스 타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김경민, 2번 타자 백현정, 3번 타자 김태성, 4번 타자 박규두, 5번 타자 김주용, 6번 타자 정상학, 7번 타자 장준오인가요? 8번 타자 표민영, 9번 타자 안준석, 투수는 유영진. 이상 9명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너스 수비치 불러드리겠습니다. 선발 투수 고성윤, 포수 김태훈, 1루수 홍성영, 2루수 엄태진, 3루수 박성우, 유격수 전지훈, 좌익수 신승윤, 중견수 전승훈, 우익수 김진율 선수. 이상 9명의 선수가 수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석에는 1번 타자 김경민 선수. 오, 위험했어요. 맞았나요? 네. 아, 매 맞는 볼로 출루하는 김경민 선수. 타석엔 2번 타자 백현정 선수가 들어옵니다.
김경민 선수 중앙구 선출이고 백현종 선수도 선출인 것 같네요. 아, 배명구 출신이시군요. 네. 나풀이시군요. 나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초구 볼이고요. 자, 백현종 선수 일단은 견제구. 다시 한번 견제. 지금 매번 그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투수들이 네. 주자가 나갔을 때 주자한테 신경 쓰다가 정작 타자와의 대결에서 힘을 못 쓰고 무너지는 경우가 네. 많았거든요. 지금 고석윤 투수도 자 도루했습니다. 아우. 아, 송구가 김태훈 선수의 송구가 자동 퇴근되게끔 갔습니다. 네. 야, 이게 주자가 느렸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와, 포수 김태훈 선수. 포수들은 방금처럼 굳이 노바운드를 안 던져도 됩니다. 예, 원바운드 송구로 정확하게 네. 유격수에게 송구를 해주면서 자동 태그되게끔 도루를 잡아내는 김태훈 포수. 자, 투수가 굉장히 주자가 신경 쓰였는데 포수가 그걸 해결해주네요.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투수도 보답을 해야겠죠. 하, 볼넷으로. 아, 안 좋은데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아웃카운트 하나 늘린 상태에서 똑같이 주자는 1루에 진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3번 타자 김태성 선수. 김태성 선수도 선출이죠? 네, 중앙구. 예. 초구 볼이고요. 연볼 상태에서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우익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는 김태성. 자, 우익수가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줬네요. 네. 뜨자마자 바로 자리를 잡네요. 그러네요. 네. 아까 지점을 잘 찼네요. 아, 좌익수죠. 아, 네. 선출이네요. 심승윤 선수. 매너스의 좌익수 신승윤 타석에는 네. 타석에는 4번 타자 박규두 선수. 나풀이신 것 같습니다. 아, 설린상구 출신. 네, 나풀이시네요. 어, 주자 뛰었는데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서 볼데드 상황. 너무 일루 주자 힘들게 괜히 뛰어갔네요. 그러네요. 좌석에는 5번 타자 김주용 선수네요. 성남고 이분도 나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김주용 선수 저기랑 아 빠른 년생이라서 98학번이겠네요. 그리고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 있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 있는 신동민 코치가 성남고 출신인데 네. 이분은 아마 학교 1년 선배 같네요. 선배시네. 빠른 년생이라서 네. 예. 자, 일단 투포수 타임을 걸고 템포로 마운드에 네. 올라갔던 매너스의 유기용 감독. 타석에는 5번 타자 김주영 선수. 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좌익수 뜨자마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좌익수 신승인의 깔끔한 수비로 3아웃 공수교대. 저희는 2회 초 매너스의 공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킥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선출부 32강 시구장에서 펼쳐지는 다섯 번째 게임, 매너스 대 ICT 그리스 대 매너스의 경기를 실황 중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점수를 양팀 모두 뭐 위기는 있었지만 잘 막아냈어요. 네. 잘 막아냈고. 글쎄요. 투수전이 될 것 같은 경기네요. 이번 경기도. 자, 매너스의 2회 초 7번 타자 신승윤 선수 선출이고요. 신승윤 선수부터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배명고 출신의 선출인데 사실 아이시티그리스 배명고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풀 선배님들이 상당히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시티그리스에도 배명고 출신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살짝 부담될 거예요. 뭐 정상학 선수랄지 백현정 선수 뭐 이런 분들. 근데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그렇죠. 스트라이크였고요. 2구 볼, 3구 아 몸에 맞는 볼. 자, 4구로 출루하는 신승윤 선수. 타석에는 김진율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이 선수도 경북고 출신의 79년생이면 나풀이요. 아, 오늘 양팀 ICT 그리스에도 나풀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앉았어 하네요. 앉았어. 네. 중앙구 선출이 있네요. 김태성 선수. 변화구 툭 갖다 댄 볼 우익수가 잡아냅니다. 그 사이 1루지다 태거! 1루! 아! 공 놓쳤네요. 아. 눈 깜짝할 사이에 스타트를 걸어서 2루까지 진출하는 신승윤 선출다운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였습니다. 나이스 플레이네요. 왜냐면 지금 우익수가 영모션으로 잡았기 때문에 뛰어가면서 네. 그리고 우익수도 잡자마자 바로 때렸거든요. 네. 하지만 장준호 ICT 그리스의 장준호 선수 배명고 선배님인데 네. 사석에는 아 배재고군요. 장준호 선수는 배재고군요. 배명고가 아니고. 다음 안내 방송 듣고 오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 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이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2회 말 아이시티그리스의 공격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방송이 나오는 동안 네. 매너스가 보네드 플레이가 나왔어요. 네. 이제 중견수 방면에 플라이를 쳤는데 센스 있게 우익수 플라이에서 일루 태그업을 했던 그 누구죠? 신승현 선수가 중견수 방면에 안탄 줄 알고 오버런을 했다가 네. 기루를 못하고 더블 아웃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수 교대 뭐 의도치 않게 계속 팽팽한 투수전이 되네요. 네. 자, 전 게임에 승리한 그 나인베이스볼 아까 김철 감독 이겼는데도 선수들 모아놓고 막 뭐라고 하시던데 아직도 안 가고 있네요. 아직도 안 가고 있네요. 구경하고 있네요. 왜냐면 다음 붙어야 되니까. 아. 네, 이 팀 이기는 팀이라 초구 스트라이크 분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다들 아는 팀들이라서 타석에는 6번 타자 정상학 선수 나풀이죠. 예. 자,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길게 1루수 잘 잡았고요. 자, 3루수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매너스의 3루수 박성우 선수 타석에는 7번 타자 장준호 선수 역시 나풀이고요. 나풀이시네요. 네. 배재고 네. 아, 아이스볼입니다. 커브가 타자 뒤에서 들어오네요. 뒤에서 들어오면 보치죠. 네. 쳤습니다. 유격수 걷어 올려서 1루로 송구가 높았습니다. 아, 잘 잡았는데요. 아,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유격수 전지훈 선수 수비 잘하는 선수인데 아, 전지훈 선수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쉽네요. 아 근데 아주 잘 따라가서 잘 캐치를 했네. 휘문고의 유격수 출신 전지훈 선수 아우 잘 걷어냈거든요. 네. 자 견제 타석에는 8번 타자 표민영 선수입니다. 어우 초구 스트라이크 고자 넣네요. 초구는 무조건 거의 스트라이크를 잡고 가야 투수한테 유리하게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렇죠. 네. 쳤습니다만 파울. 스트라이크까지 몰려 있는 표민영. 아, 약간
약간 높다는 판단. 네. 아 지금 이번 게임도 주심께서는 약간 네. 높은 볼을 또 안 잡아주시네. 안 잡아주시네. 네. 네. 오히려 낮은 볼을 잘 잡아주시는 네. 심판위원이시네요. 자 스트라이크 존을 빨리 파악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쳤습니다. 3루수가 커트해서 2루로 2루 아웃. 1루루는 던지지를 못했습니다. 타자 주자가 너무 빨랐네요. 그러네요. 네. 빠르네요. 자 일단은 선행 주자만 아웃시킨 3루수 박성우 선수. 타석에는 9번 타자 안준석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현재 다시 한번 현재 자 타석에 안준석 선수 아 다시 현재 투아웃인데 견제를 주자 대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네네네 주자를 너무 많이 신경쓰고 있는데요 견제하다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다시 견제, 다시 견제. 글쎄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원아웃이나 노아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투아웃에 굳이 그리고 타석엔 9번 타자거든요 네. 타자랑 집중을 해서 상위 그렇죠. 타선으로 안 넘기는 게 더 제 생각에는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던졌고요 쳤습니다 우익수 파울 선상을 벗어납니다 주자한테 신경 쓰다 보면 타자한테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실투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투아웃이니까 지금도 조금만 늦었 네, 네 조금만 쪽 한 진짜 0.1mm만 늦게 맞았어도 안으로 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자 수비 위치를 투수가 다시 한번 외야수들에게 전달을 하고 아 볼 빠졌어요. 투수는 템포를 빨리 해야 좋은 게 네. 수비들이 지치지 않고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아 네. 네. 지루해지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고석윤 투수는 약간 좀 인터벌이 좀 긴 편이네요. 그렇죠. 맞았습니다. 거기에 견제도 막 저렇게 많이 해버리면 이제 수비수들이 지루해지죠. 네. 네. 집중력이 떨어지는. 떨어지죠. 거군요. 그러면 에라가 나올 확률도 더 높아지고. 아. 타석에 안준석 쳤습니다! 중견수 정면에서 잡아내며 3아웃 공수 교대 역시 득점 없이 3회 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야 팽팽한 투수전이네요. 투수전 네. 수비 위주의 네, 경기가 되고 있네요. 네. 자 이제는
양 팀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다시 1번 타자부터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3회 초 매너스의 공격.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어떤 팀이 집중력이 더 강한지 그 팀에서 이제 쳤습니다. 3루수 잡지 못하고 좌익수 앞에 안타. 깔끔한 안타 치고 나가는 전지훈 선수. 자, 3루수 워낙 빠른 타구였어요. 네. 어쩔 수 없죠, 저런 거. 투수 교체 하나요? 아, 벌써요? 네. 그냥 모으는 것 같은데요. 아, 집합시키고 혼내나요? 투수 교체를 하네요. 아, 하네요. 네. 네, 심판에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잘 던졌어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영진 선수가 비출로 그러니까 이런 선출 대회에서는 저런 선수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처음에 올렸던 것 같은데 에이스를 바로 투입을 하네요. 26번 누구죠? 저희는 일단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자,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이시 티그리스의 투수가 선발 투수 유영진이 내려가고 최윤혁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2이닝을 잘 막아줬는데요. 지금 글쎄요. 3회 초 시작하자마자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맞자마자 바로 투수를 내리고 바꿨다는 얘기는 뭐 그 처음부터 바꿀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어떤 폼 어떤가요? 일단 보면은 우완 완전 정통파고요. 네. 아까 변화구도 던지는 걸 각이 아무래도 정통파면은 커브를 봤는데 커브 각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뭐 그렇게 빠르진 않게 보이는데 제구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타석에는 2번 타자 이상현 선수 오늘 좌익수 앞에 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벗어났다는 판정. 주자 뛰었고요. 2루 농태. 아, 공이 빠졌어요. 그 사이 3루까지 달려가는 전지훈 선수. 전지훈 선수 펄펄 날라다니네요. 예, 아까 3루수 실책성 하나 때문에 지금 티그리스 위기네요. 글쎄요, 뭐 실책성이라기보다는 어려웠죠. 네. 하지만 이제 나풀이니까 걷어낼 수 있었으면 그렇죠. 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쳤습니다. 좌익수 전진! 좌익수가! 아, 전력 질주를 해서 잘 잡아줬습니다. 표민영 선수. 빠르네요. 상당히 빠른 발로 전진해 오면서 표민영 선수가 이상현 선수의 바가지성 안타타구를 걷어냈습니다. 타석에는 3번 타자 엄태진 선수. 자, 오늘 첫 타석에 좌익수 앞에 안타를 치고 나갔던 엄태진 주자는 3루. 오,
위에서 내리꽂는 완전 정통 오버워스로 예전에 그 롯데의 레전드인 최동원 선배님 예. 네. 선수 같은 아예 그냥 완전 위에서 찼습니다. 높이 뜬 공 중견수 전진 중견수가 아, 놓쳤죠. 그 사이 3루 주자는 호미 아 다들 너무 뒤에서 수비를 하네요. 네, 왜냐면 시구장이 큰 구장이 아니거든요. 네. 시구장이 지금 센터가 100m예요. 100m네. 근데 물론 다른 큰 구장이 아니니까 펜스 앞에 서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외야수들이 다 펜스 앞에 서 있어요. 지금 것도 사실 뭐 쉬운 타구는 아니었어요. 처리하기 쉬운 타구는 아니었지만 처리할 수 있는 예. 그런 타구였는데 너무 수비처 너무 뒤로 가 있습니다. 네, 타석에는 4번 타자 김태훈 선수 오늘 첫 타석 6여수 플라이로 물러났고요. 두 번째 타석입니다. 1루에는 안타치고 나간 엄태준 오늘 멀티히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윤혁 투수가 김용수 선배님 느낌도 살짝 나네요. 투수 옛날에 일찍 아 김용수 예예 예. 예.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엘지 트윈스의 레전드인 김용수 선수. 자 김용수 지금 아마 어디 고등학교 감독님 하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아 그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유일하게 잡아가네요. 유일하게 가지고 가네요. 자 방금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화면이 블랭크 처리됐던 부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태원 선수와의 승부가 중요합니다. 쳤습니다. 좌익수 자, 뜨자마자 또 자리를 바로 잡네요. 아 타구 판단이 엄청나게 빠르네요. 양팀 수비수들이 네 아주 수비 낙하 지점을 잘 찾네요. 그냥 공이 딱 뜨자마자 네. 자리를 바로 잡네요. 표민영 선수죠? 네. 좌익수 표민영. 네. 자 이렇게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나고 타석에는 5번 타자 홍성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걸어나갔던 홍성영. 투아웃. 자, 우리 지나가는 소리지만 저 1루 3루에 있는 카메라 감독님들 번갈아 가면서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지금 엉뚱한 데를 비쳤다가 얼른 전신을 차리고 다시 지금 돌아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고생들이 많으시죠. 예, 어제 12시간 오늘 지금 10시간째 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정말 강행군이거든요. 고생들이 많으시죠. 예. 선생님들이 많으시죠. 자 숏의 위치 아 좌익수의 위치를 약간 더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포수 김태성 선수. 아 마음 먹고 돌려봤는데 네. 야 크게 한번 쓴 홍성영 선수 진짜 큰맘 먹고 돌렸습니다. 네. 네요. 타구 아 투수가 빠른 볼을 갖고 있지 않은데 좌익수를 좀 옮겼다는 얘기는 밀어치기에 대비 그렇죠겠죠. 네. 아 안 들어왔다는 심판위원의 판단. 아 투수가 몸쪽 승부보다 바깥쪽 승부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비 위치를 밀리는 네.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자 투아웃 상황. 주자 뛰었고요. 하지만 볼넷이 선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자 1, 2루 상황 홍성영 타자는 두 타석 연속 볼넷으로 출루한다. 타석에는 6번 타자 전승훈 선수 첫 타석 삼진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볼 맞았지만 김태성 포수가 잘 받아줬고요. 그럼 잘 막아주네요. 자, 원볼 로스트라이크. 자, 들어갔나이다. 나이스 볼입니다. 커브 볼이 상당히 좋네요. 네. 최윤혁 선수 기분 나풀이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나풀이신 것 같아요. 네, 설린 출신이신데 네. 연세가 좀 있으시고 자 제구 동작도 간결하네요. 그렇죠. 어깨만 탁 네. 턴을 해서 나풀이시네요. 하시는 게 어우 커브볼 걷어 올렸고요. 중년수 뒤로 중년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공수 교대 백현정 선수의 멋진 수비를 보면서 저희는 3회 말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한 코치님 모셨습니다.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이 되게 좋았고 뚝 떨어집니다. 예,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지금 잠깐 광고 나가는 사이에 네. 제가 바로 전 게임이었던 나인 베이스볼의 김지철 감독님이 안 가고 계시길래 네. 옆에서 계속 구경하고 계시길래 왜 집에 안 가시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오늘 매너스와 ICT 그리스의 승리팀과 다음 주에 나인베이스볼이 이제 16강에서 붙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좀 한번 잘하는 건 알고 있지만 경기를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분석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공략을 할 건지 네.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1회 물론 이제 점수 매너스가 한 점은 낮지만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게 또 3회 초 1번 타자부터 공개했잖아요. 예. 3회 말도 1번 타자부터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그래서 기록을 쭉 보면서 똑같이 1번 타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티그리스도 똑같이 한 점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타석에는 1번 타자 김경민 선수 중앙고 출신의 선출. 자, 번트 자세 한번 취해보고 자 좋은 볼인데요. 고석윤 선수의 낮게 형성되는 볼. 그러나 심판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판정입니다. 살짝 빠졌다는 판단이시죠? 자, 이번엔 스트라이크. 3볼 원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자, 중견수 앞에 깔끔한 안타. 김경민 선수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자 무사 1루 상황이 됩니다. 자 타석에는 백현정 선수 오늘 첫 타석.
우리 어디죠? 매너스죠? 아, 아이스 티그리스의 감독님이신가요? 앞에서 비킬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 지금 당황하셔가지고. 아니요, 일부러 잡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자,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매너스가 투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고석윤 선수가 내려가고 서현수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 어떤가요, 오소 해설은? 일단 아무래도 이제 피지컬도 좋으시고 이제 체중도 많이 좀 그래도 있으시니까 볼이 묵직함이 느껴지네요. 네. 네. 여기 이제 뭐 변화구를 어떻게 구사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네. 한번 보면은 그래도 타자들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안타를 맞고 이번 타자 백현전 선수가 나오자마자 지금 네. 패턴이 똑같아요, 양 팀. 그러니까요. 서로 이제 아는 팀들이고 하니까 네. 똑같이 가는 것 같네요. 자, 아 견제. 그 프로야구 속설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뀐 투수의 초구를 노려라. 제구들이 다들 어느 정도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다시 견제. 글쎄요. 초구를 과연 어떻게 승부를 할지. 초구 승부가 중요하죠? 그렇죠. 초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뛰었어요. 아, 공 뒤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2루 주자는 뛰지는 않았습니다. 자, 바뀐 투수 서현수 선수가 계속 신경을 썼는데 결국은 2루를 허용을 해주네요. 자, 이제 타자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쳤습니다. 좌익수가 잡아내네요. 아. 2루. 자, 배급이 빨랐습니다. 야. 잘 맞은 타구를 좌익수가 총알 같은 네. 타구였는데요. 와. 좌익수가 미리 가서 또 서 있네요. 신승현 선수. 네. 좋네요. 오늘 좌익수 수비 양 팀 다 좌익수 수비가 좋네요. 그러네요. 전 게임은 중견수 수비가 상당히 그렇죠. 좋았는데. 이번 게임은 좌익수 준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타석엔 3번 타자 김태성. 아, 좋은 볼이네요. 오늘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났던 김태성 두 번째 타석.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3루 선택. 런다운 걸린 2루 주자. 2루 주자 아웃. 태그아웃 1루. 1루에서도 아. 1루수 준비를 안 하고 있었네요. 네. 아, 1루수가 지금 예. 네. 왜냐면 지금 타자 주자가 런다운에 걸렸으니까 2루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메너스의 1루수가 홍석영 선수가 사실 준비가 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유격수의 빠른 판단으로 좋았어요. 판단이 전지현 아, 좋았어요. 선수. 예, 잡자마자 네.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바로 2루 주자를 잡으려고 네. 3루에 송구를 했고.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박규두 선수 초구 스윙.
역시 전지훈 선수는 소문대로 수비 잘하네요. 잘하네요. 예. 아이스 티그리스의 유격수를 보는 김경민 선수도 수비 잘하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네. 양팀 그 선출 1번 타자 겸 유격수인 김경문, 전지훈 두 선수의 대결이 재미있네요. 재밌네요. 예. 심은고와 중앙고의 대결이라고 해도 그렇죠. 주자 띄었고요. 아. 호수가 공을 뽑지를 못했습니다. 1호까지 진루하는 김태성 선수. 김태성 선수 오늘 선발 포수로서 중앙고 출신의 선출 김태성. 와, 나이스 볼이에요. 자, 박규두 선수 뭐지? 그런 표정인데요.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주장 2루. 빠졌어요. 네, 빠졌어요. 네. 네. 포수 김태훈 선수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사실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리죠. 네. 뭐 등지고 저 김태훈 포수가 이제 저희를 등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하면 끝나고 물어보겠는데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자, 밀리면서 파울. 바깥쪽에 오는 볼을 툭 갖다 댔는데 몸쪽으로 끌고 오면서 타격을 해야죠, 저런 거. 네. 참 나중에 욕먹을 것 같아요. 저보다 다 잘하는 선수, 엄청나게 그것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들인데 네.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지적질하는 게 찼습니다만 이번에도 파울. 뭐 프로야구 저 중계하는 중계진들이 다 프로야구 선수보다 야구 잘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볼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날카롭게. 아, 3루수 이번엔 걷어내서 2루로. 이게 뭔가요? 그 사이 3루 주자 홈까지. 3루로 다시 기로하네요. 위험했어요 이번에. 3루 주자가 홈을 호시탄탄 노렸는데 사실 3루수가 공을 잡고 송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와 있었어야 되는데 홈 한 두세 발짝이라도 더 와 있었으면 됐을 텐데. 자, 1루수 네, 홍소경 선수가 좀 아쉬운 플레이네요. 이닝을 종료할 수 있는 플레이 수비였는데 근데 투아웃이었는데 투아웃이어서 2루에서 3루 돌아서 바로 그냥 홈까지 내달렸던 네. 백현정 선수. 김태성 선수 참. 예. 박규두 선수는 실책으로 일단 출루를 했습니다. 원볼에서 스트라이크. 몸쪽을 파고드는 스트라이크. 사심이라고 하죠. 예. 김주영 선수 지금 심판위원에게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 들어왔어요? 예, 들어 걸쳤습니다. 네. 들어왔어요. 예, 걸쳤습니다. 예. 피처 보크를 선언합니다. 득점 인정. 1루 주전 2루까지. 이건 뭐 김태성 선수가 발로 만들어냈다는 점수네요. 이렇게 되면 1루수 실책이 조금 더 아쉬워지죠. 네. 자, 김주영 선수 1루까지 걸어나가네요. 보크기 때문에 지금 네. 주자도 일루로 나가는 건가요?
타격 방해가 있었네. 보프라고 타자 주자가 일루로 나가는 건가? 전 처음인데. 자, 지금 상황이 글쎄요. 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일단 보크는 심판위원이 모두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왜 타자 주자 김주영 선수가 1루로 걸어 나갔는지. 지금 걸어 나가려면은 저 타격 방해. 네. 인터페어밖에 없거든요. 근데 포수가 이제 주자가 3루 주자가 들어오니까 세두에 들어오니까 포수가 이제 급한 마음에 뭐 스윙을 예를 들어서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주자를 보고 있느라고. 스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페어라면은 나가는 게 맞고요. 그럼 타자 맞네요. 제가 예상한 게 맞네요. 지금 보크로 3루 주자는 득점 인정이고 네. 타자 주자 김주영 선수는 인터페어 타격 방해가 인정이 돼서 네. 1루까지 진루를 해서 주자는 1, 2루 그리고 다음 타자 정상학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자, 저는 타자 주자가 걸어나가길래 아니 보크인데 왜 타자 주자가 왜 걸어나가나 싶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예 저렇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인터페어 예 인터페어밖에 네. 없습니다. 자, 투아웃에서 보크로 한 점 동점을 만들고 인터페어로 주자 1, 2루까지 만들어낸 RCT 그리스 타석에는 6번 타자 정상학 선수. 쳤습니다! 삼루수가 가볍게 런닝하듯이 잡아내면서 3아웃 공수교대 4회 말? 3회 말인가요? 4회 초 4회 초입니다. 예, 4회 초 매너스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정말 판박이 같은 두 팀의 그러네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4회 초 매너스가 이제 7번 타자부터 공격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ICT 그리스도 4회 말 7번 타자부터 공격을 또 시작할 거예요. 똑같이 가네요. 양 팀이 지금 똑같이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어우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한 점 한 점 또 점수가 네. 또 양쪽 제가 3회 초에 매너스가 1득점을 하면서 ICT 그리스한테 3회 말에 1점을 날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역시나 또 1점씩을 얻었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매너스는 안타와 희생 볼넷으로 점수를 냈다면 ICT 그리스는 실책과 볼넷 하나로 예 인터페어 볼넷 뭐 기타 등등 네. 이런 걸로 점수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보크로 점수를 내줬는데 자 타석에 7번 타자 신승윤 선수. 자 오늘 좌익수에서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는 신승윤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고요. 두 번째 타석. 아 커브볼. 커브볼이 좋네요. 예, 최원혁 선수 커브볼이 상당히 좋네요. 저걸 그냥 노려도 될 것 같은데요? 빠른 커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수 김태성 선수가 뭐라 억지로 이렇게 잡아 끌었는데 심판이 안 속으시죠? 안 속죠. 네.
쳤습니다만 파울. 자, 이 빅게임 제가 경기 시작 전에 선출부에 빅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매너스 YC 티그리스 승리팀이 이제 나인 베이스볼과 또 붙게 되는데 나인 쳤습니다만은 파울. 나인 베이스볼은 다시 이제 김진철 감독이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프로 출신은 이제 50세부터 투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일단은 신승윤 선수를 넘어가야 되는 투수가 직접 신승윤 선수를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직접 라이브를 처리를 하네요. 네. 자, 우리 홈 카메라를 잡고 있는 카메라 감독님은 저기 노가리를 까고 있는 겁니다. 촬영은 뒷전이고 철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뭐 하는 짓이죠 저게? 아, 이거 스트라이크를 안 잡아주네. 살짝 빠진 것 같은. 아, 또 잡아끌었어요. 자, 2볼 노 스트라이크. 스윙! 나이스 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쉬지 않고 떠드다 보니까 이제 목이 그냥 내 목인가 싶을 정도로. 아하, 목 좀. 약간 빠졌다는 심판위원의 판단입니다. 네.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박성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타석 중견 슬라이어 두 번째 타석. 나이스 캐치. 빠질 뻔했어요. 네. 로킹을 잘해주네. 잘했고. 네. 포수가 저렇게 해줘야 이제 투수는 마음 먹고 던질 수 있는 공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금 0-0-1-1 이런 지금 아웃 스윙. 1회 2회 무실점. 네. 3회 각각 1점. 4회 초 매너스가 또 점수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1루 주자를 2루까지 보내놔야겠는데 9번 타자 박성우 선수는 어떤 노림 쓸지. 파울. 스트라이크죠. 네. 비슷하게 오면 다 스트라이크더라고요. 쳤습니다만 우익수. 우익수가 잡을 수 없습니다.
일루수 익스 모두 잡을 수 없는 곳에 볼이 떨어지면서 파울. 자, 박성우 선수는 왜 내가 이걸 놓칠까 이런 표정을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밀렸을까? 볼이 빠른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포인트를 조금 앞에다 두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쳤습니다! 좌익선상! 파울! 기가 막힌 타구가 나왔는데 안에 떨어졌으면은 일루주자는 충분히 홈으로 홈까지 승부를 네. 볼 수 있는 타구 속도와 방향이었습니다. 네. 끈질기게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원타자 박성우, 마운드의 최윤혁 선수입니다. 쳤습니다. 아, 우익수 쪽 이번에도 파울. 아, 끈질기네요. 정말 끈질기게 성공하네요. 박성우 선수 자, 투수 입장에서 괴롭죠. 짜증나죠. 이렇게 계속 하면은 너무 괴롭죠. 자, 마운드로 투포수가 사인을 교환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투수 입장에서 그냥 빨리 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일 겁니다. 안타를 치던 안타를 치더라도 그런 마음이 드신 거죠. 네. 굉장히 아, 잘 참았네요. 결국은 스트레이트 풀 카운트까지 승부를 끌고 갑니다. 박성우 타자 끈질긴 승부. 이번 지금 타자 박성우 타자하고만 한 15개 이상 던진 거. 아, 그런 것 같아요. 쳤습니다. 중견수가 안타네요. 안타예요? 네. 아, 제가 카메라만 그러니까 화면만 쳐다보고 있어서 클로즈업을 못 안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못 봤는데 결국은 안타를 치고 나가네요. 자, 타임을 외치는 아이세그리스. 이제 지금 사실은 그 최윤혁 선수가 이전에 네. 선출부 게임들에 던졌던 투수들처럼 공이 압도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투수를 교체를 교체하네요. 하는군요. 아닌가요? 아니 그냥 밀고 나가나요? 그러네요. 그냥 가네요. 아, 그냥 밀고 나가는군요. 자, 최원혁 선수를 한 번 더 밀고 나가는 아이스 티그리스. 자, 주자 1, 2루 상황. 타석에는 1번 타자 전지훈 선수입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세지고 있는데요. 낮게 형성되는 변화고 저런 각도에서 저렇게 낮게 제구가 되면 타자들은 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자, 일단 원 스트라이크 잡아놓고 타임을 거는 전준현 선수 역시 노려네요. 아, 그러네요. 김은고 출신의 전지우. 일로 아 2루 송구 좋습니다. 김태성 선수의 송구. 자,
원볼 원스트라이. 잘 참았어요, 타자. 근데 제가 최윤혁 투수가 약간 좀 또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붙어야죠. 네, 맞기 싫어하는 게 보여요. 좀 보이네요. 네. 쳤습니다. 아, 투수 굴절된 공 1루로 1루만 아웃시킵니다. 자, 그래요. 아웃카운트 하나만 더 늘리면서 이제 투아웃까지 잡아냈습니다. 아직까지는 점수를 내주지 않고 있는 아이시 티그리스고요. 매너스 역시 아직까지는 점수를 득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2번 타자 이상현 선수. 야, 이게 투수 글러브에 들어왔다면 병살 코스였었거든요. 세상에 아예 건들질 않았으면 이루스가 잡았어요. 예. 그럼 오히려 더 쉽게 병살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었을 건데 뭐 거의 본능적으로 글러브를 갖다 그렇죠 대셨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쳤습니다. 우익수.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야. 저희는 3회 말 아이시 티그리스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수가 앉아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냐고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로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정말 흥미진진한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광판 시계는 이제 5시 31분인데 저희가 라인업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네. 전 게임이 좀 늦게 끝나면서 라인업을 정시보다 한 14분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4회 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아까 4회 초에 시작할 때 7번 타자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똑같나요? 아이시 티그리스도 7번 타자부터 야. 시작을 합니다. 쌍둥이 팀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기도 어려운데. 자, 투수는 바뀐 투수 서현수 선수가 계속 마운드에 서 있습니다. 7번 타자 장준호 선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타석에서 유격수 내야 안타로 출루했던 장준호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자, 날씨가 지금 많이 쌀쌀 바람이 좀 점점 세지면서 많이 추워졌어요. 추울 텐데 선수들 지금 모르겠네요. 따뜻하게 입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긴장. 자, 높은 볼. 긴장을 하면서 또 게임을 하다 보면은 추위는 모르죠. 아니, 저희가 지금 여기 기록실에 문 살짝 열어놨는데 예. 그 사이로 지금 바람이 상당히 차갑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 자, 높은 볼. 쳤습니다. 우익수가 놓치네요. 자, 주자는 2루까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아, 라이트에 들어갔나 보네요. 아, 공이 라이트에, 라이트에 들어갔군요. 네. 그렇죠. 우익수 김진율 선수가 이런 거를 놓칠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타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나이스 볼입니다. 자, 일단은
8번 타자 포미표 민영 선수 차례고요. 첫 타석 땅볼로 선행주자를 아웃시키면서 본인은 1루까지 살아나갔던 표민영 타자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안타하시네요. 높았다는 판, 네. 판단이시죠? 김태형 포수가 움직이질 않고 있었어요. 왜 콜을 안 해줘? 이러면서 밑을 쫙 밀고 1, 2초간 가만히 네. 있어봤는데 아쉽게 볼이 됐네요. 문죠? 맞았나요? 안 맞았어요. 아, 왜 못 맞았나? 이, 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이걸 맞았어야 되는데. 맞는 게 맞죠, 지금은. 그렇죠. 한 점이 네. 지금 한 점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포수 백망을 포수 뒤에 있는 백망을 맞추는 파울. 자, 쓰리볼 투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 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못 빠졌어요. 자, 9사이 1루 주자는 홈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야, 여기서 또 3루수가 박성우 선수가 지금 또 한 번. 아, 글쎄요. 박성우 3루수 타석에 섰을 때 전이닝에 안타를 하나 기록하면서 올라왔는데, 자, 자, 이제는 1, 3루의 위기에 몰린 서현수 선수입니다. 초구 볼이고요. 아, 체크 스윙. 욕심이죠, 지금. 눈에 보이니까 하이볼이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찬스 때는 볼을 더 낮게 보고 신중하게 컨트롤 백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자, 뛰었고요. 자, 이루수가 커트 해내면서 3루 주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메티스 위기예요. 매너스. 아, 매너스. 매너스 깜짝 놀랐습니다. 메티스가 어디를 얘기하는지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드리블까지 몰리는 상황. 아, 여기서 또 볼넷이 나오네요. 말루네요. 노하우 말루. 아, 이게 베너스는 지금 일단 타임을 불렀고요. 포수가 한번 끊어줘야죠. 위기입니다. 자, 한번 톡톡 다독여주고 들어오는 포수 김태훈. 무사 만루의 위기에 빠져있는 매너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지. 반대로 아이스티 그리스는 이 찬스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타석에 김경민 초구 쳤습니다.
중견수, 좌익수, 중견수가 잡았고 3루지자 태그업, 2루지자도 동시 태그업. 아, 기동력이 상당하네요. 자, 일단 3루지자는 태그업에서 3점 더 추가했고 2루지자도 동시에 태그업을 했습니다. 아, 발이 엄청 빠르네요, 2루지자. 자, 한 점 추가하면서 점수는 2대 1이 됩니다. 타석에는 2번 타자 백현정 선수. 자, 주자 1락 1삼루가 참 수비하기 참 까다로운데 일단 원아웃이기 때문에 투수가 교체를 하네요. 바로 바뀌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서현수 선수가 내려가고 이상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타석에는 그대로 2번 타자 백현정 선수. 자,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과연 어떤 승부를 펼칠지. 타석에는 백현정. 초구 승부 중요하죠? 볼은 빠르네요. 볼은 23 지금 찍혔는데 네. 볼은 스피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상현 선수가 몸을 충분히 풀고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변하고 손에서 빠진 것 같고요. 좌완이 사실 123, 124 치면은 던지면 우완 한 130 정도 그렇죠. 느낌이 네. 받아지죠. 그렇죠. 아우 스윙 크게 한번 돌리는 백현정. 자, 이상현 선수 지명타자로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볼 카운트 투 볼 원 스트라이크. 현재 3 볼 원 스트라이크. 볼넷을 내주는 이상현 투수. 자, 투수 교체하고 바로 볼넷을 내주네요. 볼넷이 안 좋은데 볼넷을 내주면은 네. 보통 음수랑 이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주자는 만루가 됩니다. 타석에는 3번 타자 김태성.
무조건 친다고 해서 무조건 안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수들은 적극적으로 승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김태성 선수 오늘 안타는 없지만 주루 플레이에서 상당히 빠르게 좋은 주루 플레이를 보여줬죠. 네, 그리고 이제 포수로서 오늘 아이스 티그레스의 포수로 앉아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태성 선수인데요. 파울.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만루 상황. 위기를 맞고 있는 매너스. 반면 찬스를 이어가고 있는 아이시 티그리스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자, 파울에 내는 또다시 커트에 내는 김태성 선수. 투수를 괴롭히고 있어요, 타자가. 자, 타자 김태성. 투수 이상현. 투타 대결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스윙! 삼진! 자, 스윙 삼진으로 일단 김태성 선수를 돌려 세웠습니다. 이상현 투수.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네요. 자, 이어지는 4번 타자 박규두 선수. 박규두 선수 역시 오늘 세 번째 타석입니다. 안타 없이 두 번 모두 출루에는 성공했지만 안타는 없는 박규두 선수. 초구 낮게 형성됩니다. 여기서 잘만 막으면 매너스는 다음 이닝에 한번 승부해볼 만도 할 것 같습니다. 뭐 한 점을 내주긴 했지만 잘루가 말루이니까 그렇죠. 쳤습니다만 루익스가 없면 파울. 원아웃 주자 말루에 1점만 주면 아주 잘한 거죠. 그렇죠. 네. 됐습니다만 낮게 앞으로 떨궈놓는 포수 김태훈 선수. 브로킹 좋았어요. 예. 저 빠졌으면 또 한 점이거든요. 그렇죠. 한 점을 막은 거죠 포수가. 양 팀의 포수 김태훈, 김태성 두 선수가 멋진 포수 활약을 보여주고 있네요. 잘 참았어요 방금. 자, 이상현 선수 위기의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 팀을 위기에서 정말 구해낼 수 있을지. 쳤습니다. 중견수가 자리를 잡네요. 이렇게 3아웃. 자, 만루에서 일단 한 점만을 허용하고 2대1로 티그리스가 앞서고 있다는 소식 들으면서 저희는 5회 초로 찾아뵙겠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매너스 대 아이시 티그리스, 아이시 티그리스 대 매너스의 경기. 5회 초 매너스의 한 점 뒤지고 있는 매너스의 공격입니다. 자, 투수가 또
바뀌었습니다. 박상민 선수고요. 자, 박상민 선수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중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99년생이에요. 제가 99학번인데. 다섯에는 3번 타자 엄태진 선수. 어우, 잘 던지네요. 엄청나네요. 아, 몸쪽으로 파고드는 볼. 볼 좋네요. 예, 와우, 박상민 선수 한 점 차로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한 점 차로 지키기 위해서. 자, 지금 시간은 이제 약 14분 정도 남았는데 다시 한번 비슷한 코스였지만 살짝 벗어납니다. 잘 던지는데요? 잘 던지네요. 파울. 직구가 좋으면 직구로 초반에는 승부를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직구 스피드에 뺏이 못 따라오는데 굳이 변화구를 던질 필요는 없죠. 스윙 삼지! 박상민 투수 교체대 올라오자마자 첫 번째 타자 엄태진을 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야, 오, 좋네요. 오, 나이도 상당히 어리고 네. 예, 예의도 바르고 인사까지.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김태훈. 오늘 세 번째 타석 모두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던 김태훈 선수. 초구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자, 유격수가 아, 놓쳤어요. 유격수가. 아, 이게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자, 이게 야구 잘한다는 유격수 중앙구 김경민 선수. 중앙구 출신의 김경민 선수. 양팀 유격수 1번 타자 겸 유격수를 맡기는 선출이거든요. 네. 아쉬운 플레이입니다. 자, 야간이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바람이 지금 너무 많이 불고 있어요. 네. 번트 자세 하지만 스트라이크 꽂아 넣는 투수 박상민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잡혔다면 말 공격을 하다가 끝날 수도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네. 아니, 어차피 라인업 시간이 14분이기 때문에 17시 4분까지는 4분부터 이제 세이닝 불가하거든요. 지금 전광판 시계가 17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네. 12분 정도가 지금 이제 막 53분에서 11분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 송구 아웃. 1루에서 아웃. 6-4-3 병살 플레이. 이렇게 3아웃. 잠시 후 5회 말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이 되게 좋았어. 뚝 떨어집니다.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선출부 시구장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게임. 조금만 템포 있게 진행된다면 7회까지 4인 야구는 정규 이닝이 7회거든요. 네. 7회까지 경기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비록 매너스는 점수를 내지는 못했지만 네. 티그리스의 매너스는 점수를 내지 못했지만 티그리스가 병사를 유도를 하면서 그렇죠. 잘 위기를 넘어갔고요. 매너스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승부를 빨리 봐야죠. 자, 이상현 투수를 공략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선두 타자 5번 타자 김주영 선수 전타석 인터페어로 타격 방위로 출루를 했던 예. 김주영 선수고요. 자, 투볼. 빠른 승부 가야 됩니다. 네. 삼고 쳤습니다. 깨끗한 안타. 자익수 앞에 안타. 백스윙이 날카롭네요. 네. 주자가 나와 있는데 주자를 신경 쓰기보다는 타자와 승부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스윙! 아, 스윙이 제가 스트라이크! 아우, 제가 이제 정신이 슬슬 없어지기 시작하네요. 나이스 볼입니다, 방금. 네, 맞게 제구가 아주 좋았어요. 자, 6번 타자 정상학 선수 쳤습니다. 우익수 자리 잡고 우익수 플라이 아웃. 자, 원아웃. 타석에는 7번 타자 장준호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운드에 이상현. 아, 나이스 볼. 초 스트라이크 꽂아놨습니다. 변신의 투구를 하고 있는 이상현. 스윙. 루킹 삼진!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이상현 투수. 아, 좋은 볼이네요. 바깥쪽 꽉 찬 볼을 구사했습니다. 자, 투아웃까지 순식간에 아웃카운트를 늘립니다. 타석엔 8번 타자 표민영 선수. 그리고 아, 약간 나타는 판정. 빠른 승부 가죠, 투수. 자, 축구는 볼이었고요. 네. 아, 약간 많이 벗어나는데요.
아우 스트라이크. 아 나이스 볼. 불러주자는 쳤습니다만 파울. 순식간에 투볼 투 스트라이크 돼 있습니다. 변하고 루킹 삼진 3아웃 공소 교대 6회 초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 파크 야구장입니다.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요.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갑자기 밝아지죠. 저희 카메라 감독님들이 이제 낮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해가 저쪽에서 뜨고 이쪽에서 뜨고 해가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카메라를 그때그때 이제 조명 세팅 값을 노출 값도 또 조정을 해줘야 되고 셔터 스피드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경기가 그냥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예. 화장실 갈 시간, 밥 먹을 시간은 당연히 없고 당연히 없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자 어찌됐든 6회 초 매너스의 6회 초 공격 선두타자 전승훈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쳤습니다! 중견수 앞에 깔끔한 안타 자 선두타자가 일단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초구부터 아주 노려쳤네요. 노렸네요. 예, 왜냐하면 박상민 선수 볼이 워낙 좋아서 네. 이렇게 노려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신승윤 선수. 신승윤 선수도 오늘 좌익수에서 아주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초구 스트라이크. 아, 제일 빠른 볼이었어요. 125km 네. 박상민 시원시원하네요 볼이 자 현재 타석에는 신승윤 마운드에는 박상민 아 낮게 형성되네요 볼카운트 원볼 원스트라이크 던졌습니다만 아. 파울 자 지금 박상민 선수가 템포가 상당히 빨랐는데 네. 6회 초에는 상당히 느려졌어요 지금 자 이제 시간은 전광판 기준으로 18시 3분이기 때문에 6회가 마지막 이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점수를 내지 못하면 경기는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쳤습니다! 중견수 반면 중견수가! 와 놓쳤어요! 1루 주자 이제 스타트 2루 돌았고 3루 도나요 3루 도나요 홈까지 홈까지
홈인! 타자 주자는 3루까지 이렇게 동점이 됩니다. 야, 지금 제가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이대로 공격이 끝난다면 6회 초가 끝난다고 한다면 경기가 끝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베타가 나오네요. 일단은 동점을 매너스는 만들었습니다. 조현주 선수인가요? 매너스 51번 조현주 선수. 네, 조현수. 네, 충청고 출신의 조현수 선수. 자신있게 그냥 뿌려줘야 돼요. 지금 박상민 선수도 뭐 동점을 내주긴 했지만, 그렇죠, 자신있게 본인 볼을 뿌려야겠죠. 볼 스피드는 근데 확실히 올라왔네요. 129까지 올라왔는데 쳤습니다. 우익수가 따라가지만 너무 좌측에 몰려있어 중견수 쪽이 좀 붙어있었거든요. 네. 우익수가 2볼 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선언. 2볼 투 스트라이크. 선을 물고 들어오네요. 방금 볼. 아, 좋은 볼이었어요. 네. 방금 볼. 자, 무사 3루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3볼 풀카운트까지 갑니다. 자, 대타로 나온 조현수 선수 끈질긴 승부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쳤습니다만 파울. 스트릿 풀 카운트. 타자 조현수, 투수 박상민. 야, 쳤습니다만 다시 파울. 자, 풀 카운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끈질긴 수비를 끝까지 끌고 갑니다. 대타 조현수, 마운드에 박상민. 스트릿 풀카운트 다시 한번 두타 대결. 아, 타이밍에 치고 빠지네. 조현수 선수. 심리전. 본인의 템포로 끌고 오겠다는. 그렇죠. 내 중심으로 끌고 오겠다는. 자, 앳돼 보이는 박상민 투수. 반면 중년의 얼굴이 보이는 조현수 타자 쳤습니다! 좌익수 뒤로 잡아냈습니다. 3루자 태그업. 3루주자 태그업. 점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역전이 드디어 됐습니다. 매너스가 3대2로 3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야, 이 승부가 정말 명승부네요. 명승부네요, 역시.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박성우 선수. 오늘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는 박성우. 몸쪽
자, 지금 운동장에 쓰레기 로진백이 들어왔군요. 로진백이 들어와서 잠깐 그걸 치우고 다시 경기는 재개됐습니다. 높은 볼. 자, 투볼까지 몰려 있습니다. 자, 파울. 원 스트라이크 투볼. 타석에는 박성우, 마운드엔 박상민입니다. 쳤습니다. 유격수 걷어냈어요. 1루로 길게 송구. 일루수가 여유있게 태그아웃 하면서 투아웃까지 잡아냅니다.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전지훈 선수, 오늘 4번째 타석 3회에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죠. 네, 유격수로 선발 출장에서. 자, 일단은 ICT 그리스는 더 이상의 실점은 안 돼요. 안 되죠. 예, 마지막 공격이기 때문에 찼습니다만 파울. 볼에 힘이 눕네요. 전지훈 선수 마운드에 박상민. 투스트라이크까지 몰려있는데 높게 영석이 되네요. 132까지 나오네요. 확실히 힘을 주고 던져서 그런지 스피드는 나오는데 볼이 뜨죠. 제구가 예. 네.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변하고 제구가 잡는데 자, 글쎄요. 투볼 투 스트라이크까지 갔는데 여기서 끊어야 돼요. 끊어야죠. 예. 제일 자신 있는 공으로 승부를 봐야죠. 그렇죠. 럭킹 삼진! 전지훈 선수를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6회 말 마지막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누구야?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현재 시각 18시 13분. 저희가 이번 경기가 16시 14분에 라인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지막 아이스티그리스의 마지막 공격이고요. 9번 타자 안준석 선수부터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다행히 상위 타선으로 이어지고요. 안준석 선수는 오늘 볼넷 하나를 얻어서 출구를 한번 했습니다. 자, 이상현 투수는 무조건 막아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죠. ICT 그리스에서는 최야 한 점, 그죠. 베스트는 두 점. 끝내기로 네. 끝내는 방법. 유사한 그
그 팀들 그다음에 유사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만나다 보니까 명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구 엄청 스트라이크. 자, 좌완 이상원 선수. 서현수 선수를 구원해서 올라와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도 스트라이크. 오. 야, 구석구석. 네. 코너 스트라이크 존을 구석구석 이용하면서 직구 두 개를 연속해서 꽂아넣고 있습니다. 유희관 전성기 때 보는 듯하네요. 아, 그렇네요. 네. 몸매도 비슷하시고. 쳤습니다만 파울. 자, 이상현 선수가 굉장히 지금 빠른 템포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투 스트라이크로 몰려있는 타자 변준석 선수. 사구! 아, 아~ 맞았다는 판정. 이상현 선수도 많이 아쉬워하네요. 아, 왜냐면 진짜 한 공 하나? 두 개 정도? 하나? 네,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아, 안타깝습니다. 이상현 선수 상당히 아쉬워하네요. 그러네요. 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사인을 주고 받는 이상현, 김태훈 배터리. 변화구! 스윙 삼진! 야, 슬라이더가. 네. 지금 변화구 사인이 난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포수 김태훈 선수가 믿고 던져라. 네. 네. 날 믿고 던져라. 아, 배터리 호흡이 대단하네요. 좋네요. 저런 포수면 요순 오소 해설위원도 마음 놓고 던지죠. 포크볼 마음 놓고 던지시잖아요. 네. 네. 자, 이상현 투수가 수비 위치들을 조금씩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희 또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 또 코치진이 두 명이나 있어서. 아, 포수 출신이요? 네, 민우나. 네, 김기열 코치, 김기열 코치. 예, 그렇죠. 자, 타석의 1번 타자 김경민 선수 오늘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변화구로 카운트를 또 잡네요, 이번에는. 아, 후 싸우면서 강하시네요. 네. 네. 자, 일정한 루틴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손에서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던질 때 이미 돌아갈 때, 네. 스로잉이 돌아갈 때 이미 빠진 걸 느꼈어요.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아, 잘 참았어요, 타자. 자, 김경민 선수. 야, 저걸 참아내네. 자, 스트라이크 꽂아넣습니다. 124km까지 나오네요. 타격 자세는 정성훈 타격. 네, 네. 아니 얼굴도 좀 비슷하게 네. 생긴 것 같아요. 정성훈 선수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쳤습니다. 좌익수 자리 잡았습니다. 오! 아, 자리 잡았다가 놓치면서. 아, 좌익수 그렇게 좋은 수비를 계속해서 보여주던 좌익수 신승윤 선수가 중요한 상황에. 신승윤 선수 오늘 좌익수에서 굉장히 좋은 수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아, 지금 뜨자마자 저는 가만히 서 있길래 안전하게 자리를 잡은 줄 알았는데 공을 놓쳤던 것 같아요. 라이트에 들어간 건지. 예, 라이트에 들어간 건지. 예. 공을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는 바람이, 밑에도 바람이 많이 부는데. 아, 위에는 밑에도 바람 상당히 불고 있어요. 예, 위에는 더 많이 불거든요. 지금. 다섯에는 2번 타자 백현정 선수. 3루! 아~ 야, 이게 뭔가요? 아,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아, 이거 뭔가요? 자, 이제 보크를 막 요청하면서 나오는데 발 풀었어요. 발 풀고 했어, 발 풀고.
이심재 심판위원 두 분이 합의 판정에 들어갔습니다. 아, 2루 주자. 아, 너무 아쉽네요. 글쎄요, 김경민 선수 왜 그랬을까요?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지금 한 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좋은 네, 것 같아요. 주력이 있기 때문에 2루에서도 충분히 2루에 있었어도. 아, 좋은 볼. 변화구로 또 카운트 잡아내네요. 야, 이게 이 지금 장면이 3루에서 이 장면이 오늘의 아이스티그리스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후회가 될 장면일 그렇죠. 것 같습니다. 스윙! 투 스트라이크! 126까지 올라오네요. 야, 이상현 투수. 자, 이렇게 길고 긴 승부가 끝날지 아니면 아이스티그리스의 반전이 일어날 것인지. 영성되는 볼. 아, 근데 정말 이루자 김경민 선수는 좀 아깝네요. 너무 아깝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김경민 선수는 아마 타이밍을 내가 투수 타이밍을 뺏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3루로 그냥 거침없이 달렸는데 지금 이상현 투수가 69년생인가 그렇거든요. 노련미가 아 노련해요. 네. 노련하게. 스윙 삼진!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아이스티그리스가 매너스에게 패배하면서 매너스가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오수호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